좋은 아침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병자일입니다. 진은인데 붉은 지가 나타났네요. 자, 오늘은 병화는 신금을 좋아하죠. 병신합수입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축일을 좋아하죠. 오늘 태어난 사람들의 매사에 정열적이고 확, 그죠?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복근 번호는 2자, 7자고요. 저 남쪽으로 가시고 붉은 옷을 입고 가세요. 자, 쥐띠는 뭡니까? 원숭이띠 좋아하죠. 용띠 좋아하죠. 소띠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양띠도 싫어하고, 그죠? 말띠도 싫어하고, 토끼띠도 싫어하겠죠. 자, 병화는 경금을 싫어하겠죠. 경병축입니다. 경인, 경증, 경호, 경신, 경술, 경자일을 싫어하겠죠. 오늘 태어난 사람들이 방송국 기자, 탤런트, 배우, 시인, 화가, 소설가 이런 직업이 좋겠죠. 아, 질병은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그저 어부증, 어처증, 외도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고요. 아, 이 혈압과 심장병, 협심증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네요. 자, 오늘 화요일 띠비 운세 들어가 보겠습니다. 쥐띠부터 볼까요? 쥐띠. 쥐띠가 진화를 맞았네요. 그래서 오늘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그죠? 연애운이 좋고요. 결혼은 또 좋습니다. 예, 사업은 금전은 좋겠죠. 매매운 좋고, 이사, 예, 수술, 이런 거,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학업 다 좋네요. 소띠 볼까요? 자초갑토죠. 역시, 그죠? 오늘 섹시한 여인을 나타나네요. 그래서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결혼이 좋죠. 연애운 좋고요.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운, 학업은 다 좋겠죠. 범띠 볼까요? 범띠. 하하, 오늘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 약간의 낙상이 있답니다. 약간의, 그죠? 나가시는 걸좀 조심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오늘 아무나 많은 사람 만나는 걸좀 삼가십시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도, 하하, 잠의 형살에 거쳤네. 그 역시 오늘 이별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 낙상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좀더 각별히 조심하는 하루를 가지시고요.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용띠 볼까요? 용띠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밥 마실 나가는 날이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죠. 매매운, 이사운, 학업운, 사업운, 금전운 다 좋습니다. 건강 좋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고요. 우정 좋고요. 학업 좋습니다. 자, 뱀띠 볼까요? 뱀띠 오늘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그죠? 그래서 여인들이 좋은 날이고요. 연애운 좋습니다. 결혼 좋죠. 매매운, 이사운, 학업운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고요. 우정 좋고요. 건강 좋습니다. 말띠 자오충살입니다. 역시 오늘 연애나 결혼 운은 없고요. 일은 바쁜 하루가 되겠네요. 사업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 일사운, 학업은 다 좋죠. 예, 수술 다 좋습니다. 건강 좋은데 조금 외로운 날이 돼서, 예, 아주 바쁜 날이 되겠습니다. 자, 잠이 온진입니다. 양띠. 야, 이별 뒤에 심심하고 꼬였는데 밤에 좋은 여인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오늘 밤 마실 나가는 날입니다. 남자들이 좋은 날이네요. 밤에 나가면 연애운이 도는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오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네요. 신자진 수국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고요. 모든 것을, 예, 알뜰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자유 파살입니다. 역시 오늘요, 연애는 없네요. 일은 아주 바쁜 날이 되겠습니다. 사업 좋고, 금전 좋고, 매매, 이사, 학업 다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죠. 우정, 학업 다 좋은데, 연애가 없어서 조금 외로운 날이 되겠네요. 자, 개띠 볼까요? 개띠 오늘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는 오네요. 연애가 약간 꼬이고 약간의 구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은 사업은 좋겠죠. 매매, 이사, 학업 다 좋고요. 건강 좋습니다. 수술 좋죠. 그래서 우정 좋고 학업도 좋습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오늘 섹시한 여인이 나타나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이네요. 야, 연애운 좋습니다. 결혼이 좋죠. 매매운, 이사운, 학업 다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고요. 수술 좋습니다. 예, 우정 좋고 학업 좋습니다. 건강 좋겠죠?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